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감각은 세상이 주택, 나무, 사람들 등 온갖 객체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객체의 사물 또는 형상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부여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객체는 냄새와 밀도, 견고함, 무게, 색깔 등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객체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양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객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상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보았을 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만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 또는 행동과 상태라고 부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 인간은 크기가 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크기를 증가시키는 에너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보지 못하죠. 우리는 생각하지만 생각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전보를 보내고 전화로 말하거나 방의 조명을 밝히기 위해 버튼을 누르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보지는 못합니다. 닭장에서 암탉이 알을 낳고 얼마 안 있어 달걀이 갈라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죠. 때가 되면 새끼는 완전히 성장한 닭이 되어 어미가 했던 삶의 과정을 재현합니다. 위대한 힘의 드라마는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찰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고 육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시적 형태를 인식하고 우리가 마인드라고 부르는 힘을 통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낍니다. 어떤 인간도 마음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한 힘의 존재는 우리의 모든 이해에서 가장 명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형태를 취하기 전에 먼저 건축가의 마음속에서 존재했죠. 우리의 차는 제조회사 디자이너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형태를 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먼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무리 갑자기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또한 어떤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음에 분명하죠. 어떤 마음 속에서 그리고 어떤 생각이 그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어제 봤던 식물이 오늘 조금 더 키가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유능해졌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의 진행과 함께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이 크기와 능력이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을 볼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간은 또 다른 종류의 사물입니다. 몇 주 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건물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의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죠. 우리는 그런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성장을 식별하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제시되며 그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성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성장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힘이나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든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그 기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두 종류의 성장, 하나는 사람이 일으키고 또 하나는 다른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인간이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인간 또한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이 창조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서 산과 바다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원인 또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원인이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 원인만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죠. 또는 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어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마음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마음이 모든 것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종교나 신학과 연결시키지만 우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논리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물이 시작 전에 모든 힘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우주의 마음, 즉 인간을 만들어낸 모든 힘을 지휘하는 지능과 인간을 통해 훨씬 작은 규모로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나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정신적이고 창조적이며 비물질적인 하나의 기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첫 번째 원인을 우주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각자가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내 자신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란 무엇인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기 회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초인종, 모터 등 모두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작동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죠. 램프는 커다란 모터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소비하지만 모터나 램프나 모두 동일한 전기 전압에서 작동합니다. 전압에 문제가 생기면 회로가 부서지고 램프가 나가고 모터가 느려지고 진공청소기가 도는 것을 멈춥니다. 이는 하나의 근원이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 자체가 발전기와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원천입니다. 램프와 모터가 발전기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원천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모터가 작은 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개발하는 것처럼 동일한 전압에서 발전시키는 전력의 양에 따라
우리는 개별적으로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우주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힘이 발전기에 묶여 있습니다. 인생의 발전과 개선은 그 위대한 근원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끌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실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계 장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생각할 때 우주의 마음이 무한한 전압으로부터 힘을 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서는 우주의 마음이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취하죠. 한 가지 측면은 인간이 정상적인 물질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방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마음이라고 부르며 때로 의식적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외적인 것들, 평범하거나 물질적 안녕에 필요한 것들을 지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일부일 뿐입니다. 내면에 있는 우주의 마음이 다른 부분은 의식적 또는 객관적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방향과 활용을 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식 없이도 호흡과 소화, 생명을 유지하는 신체의 모든 자동 기능을 감독하죠. 우리 안이 우주의 마음이 이 단계를 주관적 마음, 때로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인체에서 객관적 마음은 뇌척수 신경계를 제어합니다. 주관적 마음은 교감신경계를 통해 작용하죠. 주관적 마음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고 객관적 마음은 감각에 대한 보고와 추론 등을 맡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독서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생각이 제시되고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활동은 여러분을 통해 운영되는 우주의 마음이 객관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심장이 정맥과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그 행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운영되는 우주의 마음이 주관적인 단계의 활동의 한 예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이러한 두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객관적 마음이 행동으로 인해 주관적인 마음이 활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플 때 그것은 주관적인 소화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객관적 마음이 개입하여 약을 선택해야 하고 따라서 주관적 마음이 그 일을 적절하게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객관적 마음이 주관적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마음도 객관적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 멈추면 그것은 단지 한동안 과중한 부담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소화를 지배하는 주관적 마음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음식이 조합이 그 힘을 이기지만 여전히 힘들어도 소화를 수행하죠. 유기체에 생명이 있는 한 주관적 마음은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동적이며 자체의 의지가 없는 거죠. 명령을 수행할 수만 있으며 명령이 정확성이나 오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관적 마음은 태어났을 때 받은 것 외에 수행해야 할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호흡, 소화 등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관적 마음에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명령이 있으며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명령이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한 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바늘에 찔려 울거나 여러분보다 능력도 없는 친구가 좋은 직업을 가지든 간에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완전히 깨닫고 여러분을 표현하는 주체인 우주의 마음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행동에서 즐겁거나 불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강력한 중형차로 만들 것인지 경차로 만들 것인지는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고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진리의 단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백한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짜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행운아 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 일부는 보이는 결과의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한 이 위대한 진실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원인이 우주의 마음의 행동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 마음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주관적 마음은 객관적 마음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주관적 마음의 활동은 어떤 의지 없이도 절대적이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마음의 능력이 호흡이나 소화 등 일반적인 주관적 작업으로만 확정된다면 통제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마음에 의한 통제에 대해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찾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자연은 쓸모없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명백해 보이는 물리적 분리에 관계없이 우주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런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이 주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그러한지 명확한 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톱니바퀴를 본 적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적 진리의 멋진 상징인 것입니다. 보통은 그런 평범한 물건에서 상징성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톱니바퀴에는 중심축, 바퀴살, 테두리, 이빨이 있습니다. 이제 중심축이 우주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바퀴살은 인간, 인종, 국가를 대표합니다. 테두리는 인생 사이클을 상징하죠. 테두리의 이빨과 들어간 부분은 인생의 개별적 사건과 경험들을 나타냅니다. 우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든 바퀴살이 공통적으로 중심축, 우주의 마음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바퀴살이 공통의 근원에 접촉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심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음에서는 모든 인간과 인종, 국가가 하나의 존재이며 각자가 서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테두리로 나가면서 각각의 바퀴살은 겉으로 보기에 분리되고 이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각각의 바퀴살은 중심축에서 하나로 보이고
모두는 전체 바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바퀴에 달린 인간이라는 바퀴살은 너무도 자주 즐겁게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개성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이 오류가 시작되죠. 통일된 국가는 강력합니다. 단합된 상태로 일하는 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법칙을 무시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통합이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잃고 힘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에머슨과 함께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의 모든 힘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숨겨진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퀴가 회전하면서 각각의 바퀴살들은 무게와 긴장이 자체 몫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빨이 결합되면 삶의 순환에서 경험의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의 바퀴살은 그 경험의 모든 힘을 지녀야 하면 다른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힘을 전달받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혼자라고 형제 자매와 떨어져 있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퀴살은 과도한 부담을 혼자 지탱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서로의 짐을 짊어져라는 법칙을 따르면서 자신의 몫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버려지고 혼자 남겨진 채 이용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창조주와 단 하나라는 것, 우주의 마음 속에서 하나라는 것, 자연에 있는 모든 창조적인 힘을 가진 하나의 존재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으며 천국과 지구에서 모든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방법을 알 때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힘 또한 우리가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삶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개조하는 데 있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가 우주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라는 이 사실을 빨리 기억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전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힘이 원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힘을 불러서 원하는 목적을 향해 향할 때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힘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만들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것은 인간이 발명한 어떤 발전기보다 훨씬 더 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만물은 우주의 마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표현되기 위해 개인화된 채널인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서 우리는 우주의 마음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사용하죠. 주관적 마음은 객관적인 정신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명령을 자동적으로 실행합니다. 보통 이러한 명령은 주관적 마음이 일반적인 신체 기능과 관련되지만 다른 유형의 활동에 대한 명령에도 적용됩니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 마음과 같은 우주의 마음이 개별적 표현은 오직 시간과 공간, 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다른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 마음은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주위를 떠다니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곧장 2m 높이로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긁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의미적 세계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주의 마음이 광대한 힘에 접근할 수 있는 주관적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를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의 마음이 우리의 주관적 마음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홀로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성한 법칙에 의해 서로 섞여 있죠. 다시 말해 만물은 우리가 우주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를 보는 것은 감각이 환상일 뿐이죠. 우리 각자는 우주의 마음이 개별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객관적 마음을 통해서는 외적으로, 그리고 주관적 마음을 통해서는 내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인 마음이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본성 때문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고에 의해 능력에 좌우되는 객관적 마음은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모든 세계를 지향하고 모든 것이 원천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는 주관적 마음은 무한한 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객관적 마음은 주관적 마음을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고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마음과 의식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의식적 사고방식이 혼자서 지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형태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눈에 보이는 색의 사물을 구별하죠. 그림이나 풍경을 보면 눈과 뇌를 통해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더라도 우리가 본 것을 정신적 비전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후에 마음속에서 재현하는 그림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신적 그림을 보는 대신 물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그림을 주관적 마음에 각인함으로써 내면의 거대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풍경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봅니다. 이제 기어를 후진시킵니다. 의식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서는 먼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그림을 보고 나중에 물리적 시선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확실한 기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바로 눈앞에 현실화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상황을 창조하려면 객관적 마음으로 인식하고 싶은 것을 먼저 주관적 마음 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적인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대개 모든 것은 앞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자동차를 후진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보통 증기 엔진을 돌리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자체는 처음에는 낮을 밤으로 바꾸고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아들이며 딸인 우리는 일상의 과정을 되돌려서 공경과 불화, 실망과 지연이 어두운 밤을 성취와 기쁨과 행복이 영광스러운 날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고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무엇이 올지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실패합니다. 의식적으로 상황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둘러 마음을 정하지 마세요. 무한한 힘을 다룸에 있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상상의 능력을 즐깁니다. 상상력은 기질, 직업, 진화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정도와 종류가 다르지만 인간이 의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상상력은 분명 있게 마련이죠. 따라서 뚜렷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그림을 형성할 것입니다.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미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지배적인 욕망이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을 제외하고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욕망을 확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완벽하고 잘 정의된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이미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객관적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몰두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그림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긴장하거나 그것을 존재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허용되는 만큼 자주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은 객관적 마음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삶에서 초래된 욕망이 완벽한 그림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권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객관적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우주의 마음이 무한한 힘과 지식에 직접 접근하는 주관적 마음에 속한 나머지 일까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그림을 만들고 나면 피곤해진 가련한 의식을 쉬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주의 마음에 맡겨보세요.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 볼 것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완벽한 믿음과 앎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미지를 끊임없이 간직하고 지속한다면 일상의 상황에서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객관적 마음이 주관적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마음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가 수행되어야 할 명령으로서 주관적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주의 주관적 마음과 개인적인 연결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개인적이고 그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성적으로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겸 소설가 디즈레일리가 주장한 대로 인간은 상황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상황이 인간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생각의 세계에서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 될지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주관적으로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각 측면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의 기능인 주관적 마음은 그것을 우주의 마음의 초점을 모은 이미지로 깊은 인상을 심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축적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